이번 시간에는 모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모음 전반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도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은 뭐 그다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원어민이 되고자 하지 않는 이상, 예, 원어민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필요가 없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말의 모음을 하는 만들어내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의사소통 레벨에 있어서는 그다지 그렇게 필요한 과정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이렇게 훑어본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훑어보기 전에 몇 가지만 좀 덧붙여드리면 물론 이게 제가 학술적 근거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꼭 기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은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조금 더 영어스러운 소리를 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모음, 그러니까 소리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실 필요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으로 소리가 입 앞쪽에서 만들어져서 나오는데 이 영어는 약간 뒤쪽, 목, 뭐 아래쪽 가슴, 뭐 정확하게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약간 그런 느낌, 뒤쪽, 아래쪽, 안쪽에서 소리가 만들어져서 나온다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거기서 소리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제가 방법까지는 가르쳐 드릴 수가 없고 저도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느낌이 온 거지.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소리를 흉내내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도 그 모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나왔던 내용입니다만은 이 힘 빠진 무기력한 어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고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좀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강세가 오지 않는 모음은 대부분 그냥 이 소리를 내줘도 된다. 하는 소리, 무기력한 소리를 내주시면 된다라는 거 덧붙이고 본격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말의 그 아와 연관돼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말에서 아를 발음하듯이 발음을 하면 되는 그런 발음 기호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보시면 이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끝에 지금 세 번째 있는 C를 거꾸로 해놓은 듯한 저 발음 기호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O랑 A 사이 발음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묘한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걸 조금 무시하셔도 큰 지장은 없다. 대세는 지장이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경우에는 O로 들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R로 들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점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에 소리가 나는 발음 기호. 바로 이렇게 생긴 이런 경우에는 그냥 우리말 에 하듯이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 자 다음 에 이게 참 한글의 우수성인데 우리말에는 이런 미묘한 차이들을 구분을 해서 쓰는 기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없는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 에랑 에를 구분을 하는 거를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과는 좀 다른 방식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는 기호는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 기호상에 이제 이런 기호들이 나오면 우리말의 에 소리를 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이 자, 오른쪽에 그 대문자 I 모양의 발음 기호 같은 경우는 에와 이 사이의 소리를 내주시면 되는데 이거 역시 뭐 그 차이를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을 하지 않으셔도 큰 무리는 없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 소리가 나는 그 발음 기호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온 이 무기력한 어는 이제 강세가 없을 경우에 이렇게 소리들이 납니다만 저 두 번째 그 곡갈 모양의 그 발음 기호 같은 경우는 강세가 오는 경우에 확실하게 소리를 내줘야 된다 그런 차이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 뒤에 작게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그 발음 기호들은 그
er 하는 그 er 쉽게 말해서 er 소리를 내는 발음 기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랑 관련된 발음 기호들을 보여드렸고 o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게 표현했습니다만은 단순히 o 하지 말고 o 우자를 조금 붙여주시면 좀 더 정확한 그리고 영어스러운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우 우를 보시면 이것도 역시 좀 그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 옆에 그 항아리 모양을 한 발음 기호의 경우에는 약간 어 쪽에 가까운 어랑 우 사이에 이제 그 소리가 나고 그 앞에 이제 그 유 모양의 발음 기호는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우 발음이 나는데 이것도 뭐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 우리말에 우를 발음하는 방법의 범위 안에 다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소리를 내주셔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모음들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